레고 도르베 완성은 이게 아니라 아 이거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가티 시론 레고를 조립할 건데, 레고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뭐 박스, 이게 박스마다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품도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북2라고 적혀 있죠? 북1부터 하나씩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끼고 이거를 이렇게 되고, 비슷한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사이즈를 이렇게 대볼 수 있어. 여기가 바퀴가 움직이는 건데, 여기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면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오, 오.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 오, 오. 양쪽에 바퀴가 보이잖아요. 여기 안에 여기에 돌아가면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퀴 두 개가 다 돌아가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왜 하나가 안 돌아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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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아. 후륜 쪽에 완성을 했어요. 현재 시간은 12시 35분. 오늘은 레고 조립 1차예요. 5월 9일 거의 11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엔진 쪽을 다 완성하고 나서 자보려고 합니다. 이제 2번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엔진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엔진이 하나씩 만들어지는군. 오, 진짜 멋있다 이거. 와, 와, 야. 이제 요거를 이제 합체쇼 들어갑니다잉.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근데 바퀴가 지금은 움직이진 않네. 와, 야, 이렇게 하면 바퀴가 돌아가고. 참, 나 뭘 레고에 고무줄을 거네? 이렇게. 지금까지 조립했을 때는 밑에 부분에 여기 좀 많이 조립됐고, 위에 외장도 조금씩 조립됐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뒤에 지금 여기 조립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팔딱팔딱 이렇게 물고기처럼 움직여요. 이게 엔진 블록 같은데, 쇽쇽쇽쇽쇽쇽쇽쇽. 이게 약간 내가 바탕께. 야, 캬, 진짜 뭔가 엔진 같다. 오, 멋있네. 오, 16기통 엔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야, 이거 하나만 돌려도 엔진을 요 엔진 있는 걸 올리고 요거를 이렇게 지금 엔진 또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바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은 5월 12일 레고 조립 까지 조립됐고, 다음 할 게 뭐지? 4번 바퀴가 여기에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게 거의 덜렁인데? 앞에 있는 바퀴고, 특이하게 이게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금만 더 조립하면 여기 이제 기존에 조립한 거랑 오늘 조립한 거랑 이렇게 이제 합칠 수가 있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에 빨리 자기는 아쉬우니까 5번 봉지까지 조립해 보려고요. 앞으로 갔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이게 좀 바뀌어요, 위치가. 아,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12시 50분인데 한 봉지 더 가자. 차체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오, 위치만 이렇게 딱 맞춰서 놓으면 되겠지. 이제 앞이랑 뒤랑은 다 연결을 해줬어요. 지금 시간이 1시 39분. 1부까지는 모두 조립했고 이제 외장인 2부를 조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바퀴,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돌리면 엔진이 이렇게, 이제 16기통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고, 미션 이렇게, 또 여기를 돌리면 바퀴에 이제 방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 오,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오, 아, 야. 오, 아, 그래, 그래. 야, 빠크! 여긴가? 오, 달랑이! 오. 실험. 이야. 이야. 오늘 조립은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외관 좀 많이 하고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이랑 뭐 거의 이제 뒤쪽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뒤에는 진짜 멋있게 이렇게 거의 뒤에는 조립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거의 이제 뒷부분에 외장은 좀 많이 했죠. 오, 굿자. 오, 오, 아, 오. 오늘은 요 박스를 열어서 요만큼 거의 이제 완성에 가깝도록 조립을 해볼 거예요. 오, 와우. 이렇게 하면 오, 빳빳해. 차빼! 1, 2, 3, 4, 5, 6. 6학년이냐? 쇽. 들어가서 오.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서 이거를 여기에, 여기에도 쏙.
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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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오. 바퀴를 오! 열고 이 가방을 쏙 보관합니다. 이렇게 부가티 시론의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꽃은 조명이기 때문에 LED까지 설치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정식 부품이 아니다 보니 깔끔하지 않아서 다시 모두 제거해줬습니다. 이 자동차는 2016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정식으로 공개된 차량인데 가격은 약 30억 정도의 자동차입니다. 레고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많이들 찾으시는 품번은 42083입니다. 외관부터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냥 단순히 디자인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 엔진과 미션도 꽤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바퀴 하나를 돌려도 모든 바퀴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전면의 그릴도 꽤 비슷하게 표현했고 앞에 있는 LED 라이트도 꽤 비슷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앞쪽 본넷을 들어올리면 레고이지만 각각의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보스턴 백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보통 슈퍼카들은 뒤쪽에 엔진이 많고 앞에는 작은 가방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에도 부가티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여기 휠캡도 부가티 로고가 있고 더 재밌는 건 문을 열고 나면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각 핸들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앞바퀴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또 중앙에는 변속기가 있는데 하나, 둘, 셋, 3단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패들 시프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8단 변속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가티 시론의 뒷모습이 가장 멋있는데 얘는 16기통의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진 후드도 있고 엔진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같이 진짜 레고이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또 요런 조그만 차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요렇게 열어서 여기를 돌리게 되면 리어 스포일러가 올라오게 됩니다. 같이 닫을 수 있고 다시 열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키를 빼서 넣을 수 있죠. 진짜 뒷부분을 봐도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문은 오른쪽도 열 수 있고 그리고 레고 사이트에서 내 차대번호를 넣게 되면 이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 레고라는 소유권 증명서, 여러 가지 월페이퍼 다운로드, 엔진 벨소리 등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레고를 처음 조립해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레고를 좋아하고 또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조금 비싼 금액이지만 조립하면서 얻는 그 재미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다음에 또 자동차 관련된 레고 테크닉 제품이 출시하면 그것도 한번 구입해 봐야겠어요. 이거 주차는 어디다가 하지?